지나가신 분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귀신으로 나오냐고. 귀신이지. 너무 카메라 빨만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찍어달라고 그랬으니까. 시골에도 이쁘지. 아니요. 아니. 언니 것만 볼게요. 네.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셔야 되네. 네. 그래서 뭐 유통도 마찬가지고 수업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사람 좀 상대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람을 상대하면서 상대할수록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언니라는 표현을 할게요. 우리 언니가 막혀. 막힌다고요? 우리 언니가 우울해. 내가 사람을 상대하면 할수록 털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스스로가 내가 다 담으니까 털어내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한테 막힘이 좀 많아.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직업적으로도 좀 회유감도 많이 올 거고 네. 직업적으로도 우리 언니가 무척이나 고심이 좀 많아. 그래서 올해 나이가 이제 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언니도 많은 생각 끝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뭘 때려치고 나서 뭘 내가 차리니 뭘 내가 뭘 하니 할 수 있는 건 뭐 안 돼 보여. 그렇진 못 돼 보이고 본인이 근데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이게 맞는지도 그렇고 또 요래로 가면 또 내가 요대로 가면서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게 다른 게 맞는지도 조금 네. 궁금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아무튼 우리 언니가 왜 이렇게 힘들다 우리 언니가 생각 그때 많은데 올해는 언니야 네. 내가 뭘 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의 구설 조심해라. 내가 뭘 했어도 괜히 내가 올라가 있고 올해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내가 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목을 받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잘 지내 사람들과도 근데 대인관계 면에서도 시샘도 좀 질투도 좀 많아 보이는 이런 올 한 해가 될 거야.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언니가 그냥 내가 말을 안 했어도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속상해도 말고 또 상심도 말고 올해는 많이 그러라는 해거든. 왜냐하면 우리 언니도 혼자서 조금은 내 혼자의 팔자가 조금은 드세.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를 쭉 하고 오고 일이 조금 괜찮아지면 사람으로 힘들고 사람으로 좀 괜찮다 그러면 일이 좀 힘들고 이렇게 좀 겹쳐지는 입장이야. 그래서 올해는 큰 이동, 돌아다니는 건 많이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뭔가 상대를 하고 사람을 상대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는 사람을 상대를 하고 살아는 가지만 큰 이동 속에서 뭔가 변화에 한 해는 6월, 7월 중반기가 서 있어. 6월, 7월? 응. 중반기가 서 있어. 지금 변화에 있어야 되는 해야? 아니요. 아직 계획이 없네. 응. 그래서 변화는 6월, 7월쯤 가서 있어요. 그걸 음력으로 따지면 우리 쪽으로 따면 9월, 10월 요쯤 가서 어떤 애의 변화적인 거, 신경의 변화, 그리고 뭘 딱히 옮기고 안 옮긴 거를 떠나서야 직장을 이동이나 이전을 하란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이걸 더 해도 되나 그 마음의 변화수가 지금 올해보다 지금 오늘보다 아마 그때 가면 더 많은 이 수전이 조금 있을 거야. 그러니 꼭 참고 다녀. 꼭 참고 일해. 그래야 돼. 왜냐면 내년에 가서 부러질 일이 있으니까 내년 가서 부러질 일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러면 내가 하던 것도 잘못하면 내가 멈출 수도 있는 운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내가 크게 투자하지 말고 이동하지 말고 지금 그래야 되는 운세가 있어. 그리고 사람으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수전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응? 혼자? 사람이요? 응. 혼자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배신수까지는 아니야. 네. 배신수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실망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내가 이만큼 읽어주고 내가 이만큼 챙겨주고 했는데 그 챙겨주고 읽어준 것만큼 사람들에 있어서 내 눈이 흐려지는 건지 아니면 상대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건지 조금 내가 아 이제 그만 좀 이럴까? 나를 위해서 좀 살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베풀고 내가 살아도 아 역시나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 뭐냐 이제 복으로 덕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내가 보기에는 언니가 무슨 회, 어, 뭐냐 사업을 하고 어떤 영업을 하고 어떤 장사를 하는 거 하지는 않아 보여. 네. 어 그냥 내가 사람과 좀 상대를 하고 네. 좀 뭐라 해야 되지 뭐 상담도 마찬가지고. 저 아, 지금 이야기해도 돼요? 응. 아 저 지금 나는 괜찮아요. 네. 언니가 괜찮으며 어 나는 괜찮아. 우리 언니가 괜찮으며. 아, 제가 지금 저기 유흥 쪽에 있거든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말 돌렸잖아. 서비스업에서 네.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언니가 6월 7월 가서 음료로 9월 10월이야. 응? 아까도 그랬지. 실망, 배신수, 실망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내가 한 것만큼 나한테 돌아오지가 않아. 근데 지금은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변화가 서서히 오기 때문에 6월, 7월, 그럼 9월, 10월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내가 마음의 변동수가 와. 아,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아까 초반에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앞으로 내가 뭐를 해 먹고 살아가야 되나. 근데 내년엔 부러진다고. 부러진다라는 거는 구설.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우울증이 더 와. 더 오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모은 금전도 자꾸자꾸 조금 조금 모았다 그러지만 내가 봤을 때 나가는 금전도 언니가 무척이나도 네. 깔려 있어야 되고 무척이나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번 거는 이만큼인데 요만큼이야. 근데 언니가 절대적으로 내가 볼 때 직장으로 들어가서 남의 밑에서 그러니까 뭐 한 달 월급 받아서 그렇게 못해. 어? 그래서 아까도 장사나 뭐 이런 걸로가 아니라 본인이 서비스업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맞춰서 비유적 맞추면서 설화를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공부를 조금 했든 아니면 내가 영업장의 오너가 되든 그럴 운세는 있는데 이제 귀찮아서 못하는 거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야. 그냥 내 몸 하나 가지고 나서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고 내 몸만 이제 누구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런 입장이야. 거기에서 남자가 하나 들어온다 언니야. 아니 남자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은 아닐 것 같아서 그냥 그러니까, 끝냈는데 남자가 하나 들어와. 어? 그러니까 남자 자리가 비었다는 뜻이야. 네. 언니가 어? 우리가 남자가 하나 들어온다는 거 언니가 바람이 났다는 게 아니고 남자 자리가 하나 비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인간한 짓을 사랑으로 해서 지금은 사랑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못 돼. 네. 솔직히 얘기를 할게.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네. 응? 그냥 그러면서 좀 나쁘지 않은 이 관계 있잖아. 네. 또 거기에서 보면 부적절한 관계의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 네. 어? 뭐 이거 뭐 내가 조금 말 함구하면서 할게요. 그래도 네. 부적절한 관계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언니가 좀 알아서 컨트롤하고 칠 건 치고 자를 건 자르고 네. 괜히 그래서 언니 마음에 실망수, 배진수까지는 아니야. 네. 근데 마음이 상심수, 역시나 이러면서 내년 돼서 내가 부러지는 운세란 말이야. 그럼 눈물바람이 무척이나 많을 거야. 그러면 변화해야 될 수도 있고 망신수는 아니다. 다행스럽게 망신수는 아니야. 그래서 아까도 처음부터 구설. 사람들이 괜히 나 시기하고 어, 괜히 내가 그 말 안 했는데 거기 가 있고 그러더니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고 또 우리 언니가 뭐 하나의 작은 거에 큰 거에는 되게 대범한 여자야. 근데 작은 거에 언니가 살짝살짝 흔들리는 게 정. 응? 그러면 정. 정 때문에 우리 언니가 여태까지 본인이 반듯하게 나름대로는 나는 그냥 일도 직업에는 나는 뭐 뭔 직업을 가져든 상관없다라고 봐. 열심히 벌면 돼. 그 목적만 가면 돼. 응? 근데 내가 반듯하다가도 한 번에 훅 하고 넘어가는 게 정. 네. 그러면 정이 문제야. 그래서 내 이름 석자 성명이 가끔씩 안 외롭다 생각하면서도 또 네 밑에는 누가 잘할 수가 없어. 우리 언니 밑에는 언니 스스로가 아니라고 한다지만 사람들이 넘사벽으로 생각을 해서 까칠할 것 같고 사람들이 어 겉모습 보고 조금 판단하는 경향이 좀 많아. 언니는 분명히 그냥 쌀 실축하고 웃은 것 뿐인데 무시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막상 너랑 그러니까 우리 언니라는 사람을 막상 상대를 하잖아? 세상 어떻게 보면 허당이거든. 맞아요. 너무 맞아요 하면 내가 당황스럽고 맞잖아. 근데 너무 그러다 보면 정에 이끌리다 보면 내가 솔직히 누가 더 불쌍한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더 불쌍하거든. 맞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앉아있는 경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온다. 어떻게 해서 번 돈이니? 네. 어? 정말 내 인생의 총줄을 다 바쳐서 번 돈이다. 네. 언니가 이걸 내가 봤을 때 1, 2년 했다라고 안 보여. 꽤 오래됐어. 응. 총줄을 바쳐서 한 돈이라고. 근데 이제는 내가 청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에 있어서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되는 시기에 시기가 와서 바짝 누구보다 어근이 꽉 깨물어야 되는 판국이 왔어. 와서 모든 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
그리고 우리 언니도 뭘 하나 안 해놨다면 바보야. 내가 뭘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안 모아놨다면 바보라고. 근데 딱히 그렇게 재산이 이렇게 둘러보니 그렇게 뭐 제가 모아놓은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전부 이제 직접으로 그러니까 예, 뭐 본인이 뭘 그런 하나 거 모아놓지 않았다면 바보라고. 왜냐면 돈복이 있는 여자였거든. 근데 내가 수전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뺏기라는 사람이고 문서를 갖고 있었으면 뺏기지 못하고 그냥 벌어서 갚아대는, 뭐 예를 들어서 벌어서 갚아대고 그게 돼. 왜냐면 언니는 목돈을 갖고 있고 모으기보다 품돈으로 내가 움직여서 거길 메꾸고 살아가면 어떻게 써든 메꾸고 살아가. 만약에 벌려놓으면, 언니는 벌려놓으면 무조건 메꾸고 살아갈 수 맞아요. 있어. 죽어라. 네몸 힘들어지는지 모르고 내몸 죽는지 모르고. 어? 좀 많이 모르겠다. 이게 뭐 이렇게 내게 순간 이렇게 찡하고 들어왔는데, 딱 2년만 더 해라. 지금 이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딱 2년만 더 해. 그러고 나면 지금부터 2년은 내가 앞으로의 노후 자금으로, 응? 어디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디에 누구 돈 꺼주지도 말고. 그럴 돈도 없고, 응? 그리고 사람으로 좀 괜찮은 사람 만나서. 여태까지 힘들었고 누구한테 기대고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기댈만 하면 누군가가 떠나고 바랄만 하면 누군가가 떠나고, 아직까지는 언니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언니 혼자 스스로 앞으로도 내가 노후에라도 뭐래도 해먹고 살라고 하시면은 딱 2년 동안 내가 금전만 생각하고 가셔. 절대적으로 정이 그리워서 움직이고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거기에서 정이 움직이면 언니가 정말 진짜 잔다르크처럼 내가 앞으로 또그 남자가 예를 들어 나인 남자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릴 거야. 정말이야. 그러니 조금 눈물 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올해 6월, 7월, 9월, 10월 말 조금 들어오는 그걸 조심하시고, 지금 딱히 뭔가 움직이고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을 은근 안 믿어. 근데 내 눈에 뭐가 콩깍지가 씌면 믿어. 아무리 누가 옆에서 다너 그거 아니다, 너 죽을 짓이다, 너 이렇다며, 그게 뭐? 사람이 내가 좋다는데, 나한테 잘하는데, 난 이겨의 언니가 항상 후국 가는 거야. 정이야, 초코파이도 아니고. 이해가지? 그게 허당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럴 땐점좀 봅시다. 그럴 땐점좀 봐. 그럴 때점 봐서 이 사람이 맞는지,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마음 통해서 갈수 있는지. 그래도 여태까지 혼자 무던히도 여기까지 살아와서 혼자 버티고 왔는데, 그래도 내가 노후에 서로 의지하면서 등이라도 긁어주면서, 또 못한 추억, 언니는 추억이 없어. 없어요. 언니는 추억이 없어. 추억도 없고,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사진의 추억도 없고, 어디 가서 깊이 솔직히 뭐 이렇게 정말 있잖아, 사람 빼고 내가 어떤 막 추억을 회상하면서 어디 놀러 갔었네, 정말 그랬네, 뭐 했네, 바삐바삐 그래서 안 돼. 그게 없어. 많지가 않아, 다른 사람보다. 여행이라도 제대로 뭐못 가진 않았다. 근데 내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없어. 그래서 솔직히 지우고 싶은 과거도 너무 많아. 솔직히 딱 까놓고. 응?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좀 보면 안 되니까. 아무튼 점점 많이 지워졌다, 기억도. 응? 그리고 지금은 올해 한 달, 그리고 앞으로 한뭐 3개월, 올해 요런 계획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미래에 뭐래도 하시고 싶으시면 언니도 무례 사주기 때문에 내가 뭐 하다못해 시간이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옷가게는 하시면 안 돼요. 나중이라도 돈 벌어서. 그렇게 힘들면서 또 언니는 못해. 이젠 지쳐서. 진짜 뭐래도 하고 싶으면 뭐빵 기술이든 예를 들어서 뭐 커피라도 언니가 그렇게 조금 하셔서 물을 끼고 살아가면은, 그래도 나중에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차릴 게 있어서 2년 동안, 응? 그렇게 움직이셔서 좀 경험 한번 해보고, 나중에라도 무턱대고 차리지 말고 또돈 됐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언니가 좀 가셨으면 좋겠어. 지금 공부를 해서 자격증 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게 너무 이런 삶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반복이잖아. 반복이고 낙도 없고 뭐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없고, 이렇게 막 잃어버리는 것 같은 많이 잃어버리고 추억이 없다니까. 그리고 너무 내 자신이 진짜 뭔가 싶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년에 부러진다 그랬어. 이 얘기는 내가 더 우울증이 들어온다고. 지금 간신히 버텨 언니야. 응? 정말 깡으로 버틴다 그래야 되겠지? 악으로, 깡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의미가 없어, 모든 게. 삶에 지금. 돈을 벌어도 그냥 그런 거고. 내가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고. 그냥, 늘 하던 게 이거니까.
정말 그래.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꿈을 꾸지 못하고 늘 이러고 해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거다라고 해서 목적을 위해서 두고 가지를 못하는 지금 형국이란 말이야. 그러니 지금은 뭘 하나 정해져서 가려고 하지 말고 뭘 해도 배워. 그게 스타트다. 그럼 뭘, 아니 그럼 저는 뭘 해야지 제가 저하고 제일 잘 맞고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자, 힘든 일 못해요. 좀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 네. 힘든 일 못해요. 옷 가게도 못해요. 근데 이걸 계속 갈 것도 아니잖아. 네. 술집 차리면 안 돼. 아, 그런 생각 없어요. 술집 차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오너로 갈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아예 끝낼 땐 다 끝내. 네. 단. 그냥 빵이랑 언니야. 네. 아, 커피를 배워. 제빵이랑 커피를 배워. 그래서 소소하게 살아가. 나중에도 결혼은 언니가 결혼도 거의 포기했을 거야. 생각이 없어요. 거의 포기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너 혼자 살아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신문 세탁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솔직히 닦아놓고. 어? 왜 표현력이 딱 맞아? 신문 세탁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내가 물이랑 지어지고 가려면 그래 나는 남들 바리스타 자격 짓단다면 따지 말라 그래. 근데 언니는 그렇게 해서라도 가. 그렇게 해서 가서 꼭 차라고 따지면 언니야 왜 커피로만 생각을 해. 음료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한방차도 있어. 그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움직여 보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라는 거야. 뭘 해도 스타트를 해야 된다고. 지금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상태. 돈은 번다니까.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냐고 난해하다고. 근데 이것저것 지금 할 수 있는 나이가 뭐 주어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 시간이 그치 많이 왔어.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러니 올해 목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운이 왔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운이 오면 뭐 할 거야. 사람이 안 움직이는데. 그치? 그리고 막말로 나를 먹여 살리겠다고 누군가가 와서 일명 정말 스폰이 왔다. 그럼 뭐 할 거야? 내가 귀찮아서 힘들고 뭐 싫어 죽었는데. 그치? 그러니 스타트를 해. 뭘 접수부터 해. 그거를 내가 안 풀어먹어도 접수부터 해. 끊어야 사람이 어디든 끊고 내가 뭘 하겠다고 뭘 스타트를 해야 하면서 내가 뭘 아니다 싶으면 접는 거고 접었을 때 하다못해 요즘은 3개월 6개월이면 다 따니까 그럼 뭘 해도 하나 따잖아. 그러면 나는 이게 딴 게 있으니까 너한테 재산이 있는 거라고 앞으로 나가갈 곳에. 그러면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이것도 해봤는데 안 돼요 소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언니는 이것도 해봤는데 안 돼요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배우려고도 해봤는데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와. 좀 해보고 좀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돼요 소리를 좀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점점 만났으면 좋겠어. 이해갔지? 그러듯이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근데 올해는 무조건 뭘 해도 좀 해야 돼. 네. 접수라도 해.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하려고 내가 움직이든 네. 응? 아니면 내가 뭐 뭘 배우기라도 하려고 움직이든 지금 그래야 되는 시기야. 안 그럼 진짜 낙이 없어. 그리고 인생에 대한 올해 살았지. 올 한 해 살아냈지. 내년 또 오면 내년 왔나 보다. 그냥 온 거야. 맞아요. 연수만 지난 거야. 네. 뭐 왔나 보다야 그냥. 뭐 작년은 뭐 돼지띠라니까. 올해는 뭐 쥐띠라니까. 뭐 그게 별로 의미 없어 지금 나한테도. 솔직히. 맞아. 그래서 아까운 인재야. 아까운 사람이다. 그러니 언니가 정해 특히. 정해 굶주리지 마. 정해 굶주려서 모든 게 다 무너져. 여자는 남자는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네? 안 똑같아. 그 남자 정해. 여자한테는 정에 이끌려서 잘해줄 때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돈 꺼주지 말고. 네.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정이 언니가 가만히 있다가 시원하게 발동 걸리는 스타일이야.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아닌 거로 좀 봐봐. 왜냐면 남자가 들어와서 그래 올해. 남자가 들어오니까 그럴 때 좀 점 한번 다시 보시고 모든 걸 다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다 준 다음에 점 보러 오지 말고 네. 시작하기 전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네. 아 근데 선생님 제가 그거 아주 궁금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일산에 말하지 마요. 네. 잠깐만. 잠깐 나 아직 점 안 끝났어. 네. 잠깐만. 그리고 어디 가서 언니야 점 보면 신기가 있니 이런 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니까 신기가 있니 이런 소리가 들릴 거다. 그래서 우리 언니 관상을 보면 되게 당차게 할 수 있는데 혹시 눈썹 문신한 거야? 네. 응?
빼. 빼라고요? 너한텐 그 일, 봐봐. 한 번만 들어봐봐요. 한 번만 들어봐, 머리. 아, 머리 들으려고요? 언제 했어요? 이거 오래됐는데. 그 색 뭐 위에다 덧바른 거야? 화장하신 거예요? 아니요. 안 한 거야? 좀 빼. 어떻게 빼? 색을 좀 빼. 색을요? 어. 이, 눈썹 때문에 관상이 바뀌었어. 눈썹 때문에 기운이 바뀌었다. 응? 그러니 신을 받을 자는 아니야. 그냥 언니가 예감, 직감, 그리고 지금 멍한 이런 좀 어떤 귀차니즘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을 받을 건 아니야. 단 신의 기운은 있어.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감, 뭐 뭐라 해야 돼, 직성, 직감 이런 건 누구보다 있는데 신을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어. 그쵸. 언니가 신 받을 것 같으면 지금의 신기보다 내가 봤을 땐 17, 18 그리고 서른이 넘어가면서 어? 그때 환란기를 겪으면서 언니가 어떤 사람 그리고 내가 금전 이런 걸로 여기 발을 디딜 그 1, 2년 전에 이미 힘이 강났어. 지금은 무기력증이 걸리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달려오고 보아온 건 이거니까 어? 이런 것 뿐인 건데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부정을 조금은 안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부정만 살짝 풀어내면서 살아가.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절대적으로 본인한테 뭐가 붙었다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기는 해. 있지만 본인이 신을 받아서 지금 신내림 구슬 할 건 아니야.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 할 거면 무슨 단지? 됐어. 그걸 모시고 빌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꿈짜리 좋은 거 산란한 거 말고는 언니 입으로 터졌어요? 아니 그런 귀로 들려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네. 그건 구슬하라는 거야. 그러니 언니가 사람을 상대하니까 부정 같은 건 털어내라고. 그냥 내 몸이 요즘 꿈짜리가 많이 산란한 건 있어. 네. 엄청나. 그래서 꿈짜리 별몽사몽한 거 그래. 꿈자리가 산란하지 않아야 사람이 일어나면서 개운한 거거든. 그랬을 때 꿈자리 별몽사몽한 것만 좀 걷어놓치고 그리고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기운이든 이제 맞다뜨릴 수밖에 네. 없어. 뭐 그 상대가 어딜 갔다 왔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 기운에 대한 것만 조금 걷어내면 다시 우리 언니가 한번 하면 안 해서 그렇다. 한번 하면 내가 다시 그래 일어나서 한번 하면 할 수 있는 여자야. 여러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치만 하나 파고들면 엄청나게 파고들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여자라. 어? 그러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람 상대하니 어떤 부정 같은 거 그리고 내가 꿈짜리 별몽사몽한 거 그런 것만 조금만 걷어내고 열심히 돈 모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어. 잊어. 어떻게 걷어? 방송 끄고 얘기할게요. 어, 알겠지? 사장님!